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영어 교육하는 저는 이보영이라고 합니다. 때로는 좌절하고 슬프고 또 무기력함에 빠지고 그러다 보면 자괴감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 정말 많았는데요.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읽어주는 듯한 글을 이렇게 끄적이고는 했습니다.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. 자, 저 자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은 글,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글들을 모아서 영어 필사책, 영어 힐링 노트를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. 이게 왜 필사책인가 하면은요, 거기에 나와 있는 글들 여러분께서 따라 써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옆에 따로 그 코너를 만들어 놨거든요. 따라 써보게 되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글귀 같은 경우는 필기체로 한번 적어보실 수 있게끔 또 그러한 공간도 마련을 해놨습니다. 자, 어떠세요? 따라 써보면서 영어도 넣을 수 있고 또 내 마음의 위안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함께 아파봤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내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. 저희 책에는요,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될 것 같은 그런 예쁜 일러스트도 가득하고요, 한 주간의 분량을 끝나고 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코너도 따로 마련을 해놨고, 책의 끝부분 쪽 가게 되면은 유명인들이 남긴 잘 알려진 명언들도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. 힘이 부족하다, 뭔가 위로가 필요하다 라고 할 때마다 다시금 꺼내 볼 수 있는, 또 내가 써 놓아서 나의 흔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오랫동안 여러분께 함께 벗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기를 바랍니다. 결국은 다 잘 될 테니까요.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. 감사합니다.